상수계 2개, 상수계 2개, 4개예요. 똑같게 4개, 8개 앞쪽에 9개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열풍게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이게 뿌리를 살리면서 볼륨을 하시면서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 매직은 아니고 시컬펌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가 또 커트를 했어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디스커넥션으로 하는 허쉬 레이어드 단발 커트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실에서 샴푸하듯이 조물조물 좀 물을 적신 다음에 조물조물해서 10분 정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이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모발 끝에는 손상이 심해요. 심한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저희들 피카의 장점이죠. 전처리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C2 건강모 펌제예요. 여기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모발은 어떻게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장점입니다.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건강모 펌제를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와 함께 이렇게 믹스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염색처럼 이렇게 뭉쳐놓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건강모를 했는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피카에 지금부터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손상이 있어서 두 펌프씩 넣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자,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피카의 미친 연화. 깊은 연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반짝 하죠? 자, 그 다음에, 느낌이,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손상된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당겨볼게요. 짱짱해요. 네. 그리고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통통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차 연화까지 하고 미친 연화하고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자, 우리 깊은 연화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피카에서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드려요. 어때요? 잘 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시는 거예요. 13mm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이제는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잘 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뿌리가.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더블로 살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쉽게 뿌리 살리는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모든 펌들이 뿌리가 잘 살아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개예요. 손바닥에 4개, 8개, 앞쪽에서 9개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